이렇게 하는 사람은 투자자 공대사나 이런 데서 만든 프로그램만 그렇게 하지 투자 부동산에 투자 자본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해요. 옛날부터 이상한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책들을 좀 공부하다가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알게 됐어요. 그쪽 공부를 꽤 했는데 좀 투자 이론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접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만 하고 하는 사람도 있대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연구를 해본답시고 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 효과, 처분 성향이 주택시장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왜 사람들이 궁금할까? 시장에서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그걸 설명하는 도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사실 거의 폐기가 됐어요. 저거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얘기예요. 뭐냐면 이 시장이 비교적 잘 돌아가는 시장인데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저런 게 잘 안 돼요. 데포트 컨스트레인트니까 내 돈이 부족하다는, 내 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모형입니다. 예산 제약 모형이라고 제가 모형을 했는데 뭐 미천이 부족한 뭐 모형?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쨌든 저건 이제 미국에서 집 살 때 한 80% 오르지 하니까 20%가 내 돈이에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100원짜리 집을 살 때 80원 빌리고 20원 내 돈으로 투자했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9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 돈 얼마 남은 거예요? 80원 갚아야 되니까 10원밖에 안 남았어요. 20원이 10원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100원짜리 집을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집을 사서 내가 20원짜리 집을 못 산단 말이에요. 100원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20원이 10원 되고 그걸 실현시키지 않기 위해서 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를 때도 거꾸로 20원이 30원 되는 거죠. 100원, 110원 되면 80원 갖고 나면 30원 나오네요. 그러면 자기가 집 사는데 110원짜리 사도 아무 문제가 없고 100원짜리 사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실질적인 자기 집은 에퀴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거래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로스 어버전은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진짜 손실이 실현되는 것을 싫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실현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집값은 여전히 100원 마음에 떨어져요. 탐색 모형은 로스 어버전하고 비슷한데 내 집값이 계속 마음속에 100원이라고 했죠. 시장에서 90원으로 떨어졌으면 내가 집을 팔고 싶으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게 기술이 되게 좋다. 나를 쳐다보면서 딴 생각할 때는 원산 바라보신 거예요. 저기 수업 받을 때는 그 선생을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면 아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뭐라고 했지? 90원에 팔아야지 잘 팔리지 그리고 89원에 팔면 더 잘 팔리지 근데 안 파는 거지 안 파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집값이 90원으로 떨어졌다는 걸 아는데 파는 사람들이 90원이 안 파니까 계속 다른 집을 찾아야 돼요. 탐색으로 또 집 팔려고 하는 사람은 100원에 사겠다는 걸 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